네,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? 아, 약간 민망합니다. 네, 그럼 저희는 빨리 바로 다음 동작 이어서 가볼게요. 자, 이번 동작은 말린 어깨 굽은 등뿐만 아니라 다리 뒤쪽도 함께 늘릴 수 있는 비튼 교차 정글 자세입니다. 자, 준비되셨나요? 네. 자, 옆으로 살짝 돌아주실 거고요. 단다아사나 자세로 먼저 준비합니다. 자, 척추는 골반 위에 곧게 세운 상태, 발끝은 몸통 쪽으로 당겨주세요. 자, 여기에서 오른손 왼쪽 발 바깥쪽 발날을 잡아줍니다. 이때 새끼손가락이 천장을 바라보고 있어요. 자, 왼손은 내 머리 뒤 살짝 대주시고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그대로 천장 방향으로 틀어주세요. 시선은 내 팔꿈치 쪽 멀리 따라갑니다. 이때 발목이 무너지거나 오른쪽 엉덩이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. 셋, 등도 굽지 않습니다. 둘, 하나, 다시 돌아오셔서 자, 한 손 한 손 풀어서 제자리 돌아오고요. 우리 잘 보일 수 있게 몸을 다시 한번 틀어볼게요. 막대기 자세 단다아사나로 앉아주시고 자, 이번에는 왼손으로 오른쪽 발 바깥쪽을 잡고 오른손 내 머리 뒤에 살짝 댑니다.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상체를 비틀어주세요. 자, 팔꿈치만 가는 게 아니고 가슴, 복부까지 같이 따라간다 생각해 볼게요. 셋, 둘, 하나, 천천히 돌아오셔서 한 손 한 손 풀어 제자리 돌아옵니다. 민채 씨, 이 동작 어때요? 저 이렇게 팔꿈치를 열려고 할수록 가슴도 열리고 이렇게 팔뚝도 열리지만 등 쪽에도 이렇게 쫀쫀한 자극이 오고 있어요. 맞아요. 저는 동작을 유지할수록 뭔가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면서 혈액순환도 같이 되더라고요. 자, 그럼 우리 한 번씩 더 해볼까요? 네, 빠르게 해보겠습니다. 두 다리 쭉쭉 펴주실 거고 발끝은 당겨놓은 상태예요. 자, 오른손으로 왼쪽 발날 잡고 왼손 내 머리 뒤 마시고 내쉬면서 바깥쪽으로 트위스트. 왼쪽 어깨 긴장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마시면서 돌아오고요. 바로 반대쪽 한번 가볼게요. 왼손으로 오른발 바깥쪽 잡고 오른손 빼서 머리 뒤 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한번 비틀어주세요. 이때 체중이 이동하기 쉬워요. 체중은 계속해서 중심에 있을 수 있게. 그리고 또 이런 트위스트 동작은 호흡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내쉬는 숨에 이렇게 트위스트를 보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트위스트 할 때보다 훨씬 더 깊게 트위스트 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확실히 호흡과 동작, 자세가 합쳐지면은 동작의 완성도도 좋아지고요. 내가 더 느낄 수 있는 게 더 깊어집니다. 다시 마시면서 돌아오고 천천히 팔 풀어서 제자리 앉아볼게요. 저는 오른쪽 가슴이 확실히 좀 더 어깨가 닫혀 있었나 봐요. 그래서 오른쪽 할 때가 조금 더 뻐근하기도 하고 좀 더 뜨거운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. 어깨 쪽에. 전 내일 등 쪽에 근육통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거 정말 별거 아닌 동작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시원하고요. 여러분들 아무래도 컴퓨터 모니터 보다 보면은 이렇게 앉아서 하시잖아요. 이런 동작들, 이런 자세들 풀어줄 수 있는 동작들이니까요. 꼭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바로 다음 동작 이어갈게요.